안녕하세요. 상은이모입니다. 해파리 냉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염장해놓은 거거든요. 소금에 절여져 있는 겁니다. 소금물을 좀 빼야 됩니다. 300g이거든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소금물을 몇 번 좀 씻어낸 다음에요. 몇 번 씻고 이제 깨끗하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. 자, 소금물 계속 칠해가지고 몇 번 씻은 다음에요. 물에다가 좀 담가 놓습니다. 통 한 1시간 정도? 이렇게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요게 양이 조금 더 불어납니다. 이게 불려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깨끗하게 좀 씻은 다음에요. 이거를 끓는, 이걸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은 이게 오그라듭니다. 양이 완전히 반으로 훅 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물에 끓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커피포트나 물을 바닥 끓인 다음에요. 그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. 100도 끓는 물에 넣으면 이게 오그라드니까 물을 조금 식혀준 다음에요. 요게 지금 팔팔 끓었거든요. 그러면 물을 찬물입니다. 한 컵 넣고요.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이렇게 넣어줍니다. 소독도 할 겸 소금물도 완전히 빠지거든요. 물기 뺀 걸 넣고요. 물입니다. 50ml짜리 소주잔 한 잔하고요. 두 개를 넣습니다. 저러면 100ml거든요. 자, 식초를 한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식초랑 같은 양의 설탕을 넣습니다. 자, 이게 새콤달콤하게 이제 절여주는 겁니다. 소금은 이렇게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단촛물에다가 이거를 이제 절여줍니다. 근데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절여야 됩니다. 여기 이 새콤달콤한 맛이 해파리 냉채 속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.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서 다른 재료를 준비합니다. 해파리 먼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냉장고에 해파리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뒀다가 드시고 싶을 때 꺼내서 며칠 냉장고 넣어놓어도 되거든요. 그러면 드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이제 조금씩 다른 야채랑 섞어서 무쳐 드셔도 돼요. 계란 흰자 굽기가 노른자 굽기보다 어렵거든요. 이 좀 훌렁훌렁거려서. 자, 이렇게 해서 담아서 식혀줍니다. 기름 묻은 키친타월을 문질러 준 다음에 노른자에도 소금 한 꼬집 넣고요. 자, 노른자는 흰자보다 굽기가 좋습니다. 이게 힘이 빳빳하거든요. 자, 이제 뒤집어주면 다 익었습니다. 여기까지만 되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. 해파리는 새콤달콤하게 간이 배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기를 좀 빼주고 좀 건져 드시면 맛있습니다. 새콤달콤하게. 먼저 이 오이를요, 보통은 길이를요 한 4-5cm 정도. 자,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자, 이거를 돌려깎기를 할 때는 이렇게 겉부분만 이런 식으로 한 겹, 두 겹까지는 괜찮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속 쉬고 물도 많기 때문에 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채를 썰어줍니다. 요게 돌려깎기가 힘드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. 한 번, 두 번. 자, 이렇게. 한 번, 두 번. 이렇게 한 번, 두 번. 이런 식으로. 요거는 속은 빼주고요. 겉부분만 이렇게 채를 썰면 됩니다. 이대로 채를 서면 두껍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속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 겹을 더 잘라내 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자, 그러면 이렇게 두 장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힘들면은 잘라서 조금 더 좁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. 이러면 두 장 되거든요. 얇게. 그러면 자,
채를 썰 때도 이 껍질 부분을 대고 썰지 말고 이 안쪽을 놓고 써는 게 잘 썰립니다. 부드러워서. 자, 이건 다 파프리카 없으면 당근으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노란색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요. 또 빨간색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. 조금만 잘라주겠습니다. 채를 썰어주겠습니다. 예쁘게 뿌려주겠습니다. 예쁘게 차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요. 아니면은 그냥 막 담아서 묻혀서 담아내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제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. 튜브로 된 겨자, 연겨자 뭐 이런 거 사셔도 되고요. 이게 가루로 된 겨자도 있거든요. 따뜻한 물입니다. 먼저 요 따뜻한 물에다가 겨자 먼저 이렇게 따뜻한 물에 개어 놓으면은 이제 매운맛이 올라올 겁니다. 한 5분만 놔두면 됩니다. 다진 마늘 반 스푼 넣고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5스푼 넣습니다. 식초를 3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진간장을 이렇게 저는 2스푼 진간장이 너무 새콤하면 좀 줄여주셔도 그리고 소금으로 대체하면 되거든요. 저는 오늘 소금을 3분의 1스푼 5분 지나서 매워진 이 가루를 넣습니다. 겨자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맛을 보면서 자꾸 늘리시든지 양을 가하시는 게 좋아요. 이제 겨자만 잘 개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이제 다 됐습니다. 이 해파리에도 이제 이미 간이 좀 새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맛있습니다. 집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묻히면 됩니다. 머스타드 소스 있죠? 머스타드 소스 한 스푼을 넣고 더 묻혀보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시원하게 냉장고 넣어두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주무르면 계란 지단이 부서지니까 이렇게 담아내면 돼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드시면 됩니다.